송혜연씨 필름. 실러버 여러분 안녕, 송혜연씨입니다. 여기는 레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여기 저희 집이에요. 벌써 2월 다 지났네요, 그쵸? 왜 이렇게 또 오랜만에 등장했느냐, 이 녀석. 실버버튼 노래를 부르더니만, 그쵸? 제가 근황 토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랜만에 그냥 집에서 이렇게 폰으로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레오 너무 귀엽죠? 제가요 1월 첫 주에 경부고속도로에서 잔디가 운전해서 오고 있었는데 저희 서행 중이었는데 후방 100% 과실로 저희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저는 사실 스치드 기스나는 접촉사고 말고 그렇게 충격이 있는 교통사고를 좀 처음 당해봐가지고 저는 엄청나게 센 충격이라고 느꼈어요. 근데 차가 외관상으로 저희 차는 좀 멀쩡했거든요. 저는 보조석에 있었고 내리지 않았어요. 허리랑 목이랑 뭐 손목 이런 데가 되게 충격이 컸었고 단리 CD는 목 쪽을 더 많이 아파했었고요. 근데 이제 운전하신 분이 옆에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있었대요. 저는 안 내려서 못 봤었고 그리고 이제 뒷차는 차체가 좀 높은 차였어요. SUV. 뒷차는 앞범퍼가 꽤 많이 부서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 운전하신 분이 좀 놀라셔서 그랬는지 처음 봤고 아마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엑셀 한 번 더 밟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번 충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이 많이 아팠었고 다음날 이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는 뭐가 소견이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입원을 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통원 치료를 하면서 물리치료를 계속 받다가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제가 이제 너무 많이 아파졌어요. 그래서 MRI 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아서 MRI를 찍으면서도 사실은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 진짜 후유증이 좀 오래가고 여기저기가 막 오늘은 여기 아팠다 내일은 저기 아팠다 막 많이 아팠다 조금 아팠다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허리 디스크파열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원래 또 사람이 뭔가 이렇게 너 뭐야 명확하게 진단명이 나오면 더 아픈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허리에 통증이 되게 많이 있고 원래 디스크가 힘든 게 뭐냐면 그 부분도 아프지만 하지 전체, 저는 왼쪽 부분인데 왼쪽 하지 전체가 엄청나게 저리는 이제 방사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병원에 가는 거 말고는 거의 바깥 출입을 안 하고 있어요. 물리치료 받을 때 말고는. 다리를 내리고 오래 앉아있는 자세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편집 작업을 하는 것도 좀 어려워서 최근에 제가 쇼츠 몇 개 올렸죠. 맥시멈으로 다리 내리고 앉아있으신 자세가 한 1시간, 2시간 정도고 평소에는 제가 스툴 올려놓고 다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등 기댈 수 있는 그런 자세에서 다리 위에 아이패드 올려놓고 글 작업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다행히 잔니 CD님은 MRI 목 쪽을 찍었는데 사고에 의한 급성 충격에 의한 뭔가 소견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본인이 계속 괜찮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사실 어제 밤에 보홀로 투어를 떠났어요. 제가 같이 가기로 했던 투어였고 이번에 새로 진행하는 교육생들도 있고 처음 합류하는 멤버도 있고 해서 제가 마음이 많이 쓰여요. 그리고 제 남편이 몸이 안 좋은 와이프를 혼자 놔두고 가서 지금 예민해요. 그래서 투어 멤버들한테도 좀 미안하고 남편한테도 내가 좀 제 심려를 끼친 것 같아서 많이 미안하고 좀 그런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제가 너무 아파하니까 스테로이드 주사를 권하셨는데 스테로이드가 사람별로 부작용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일지 몰라서 저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서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이제 저희는 딩크족이라서 자녀 계획 이런 건 없어서 이제 그나마 그런 건 다행인데 스테로이드 부작용 중에 얼굴이 이렇게 막 되게 커지는 문페이스 이런 증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보여지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너무 좀 많이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먹는 약으로 소염진통제랑 근육이완제로 이제 버텨보겠다고 해서 치료를 받는 중인데요. 약을 한 3주 정도 복용을 하니까 그리고 계속 웬만하면 진짜 일정이 있을 때만 딱 나갔다 오고
나갔다 오면 한 이틀 알아 누워있고 그렇게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제가 약 용량을 좀 줄여보겠다고 했더니 이제 선생님이 용량을 줄이진 말고 횟수를 줄여보자고 하셨어요. 이제 하루에 두 번 먹던 걸 한 번만 먹어보고 뭐 하루에 한 번도 꼭 먹지 말고 아플 때만 먹어보자라고 해서 저는 이제 아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하루에 1회로 딱 줄였어요. 근데 1회로 딱 줄인 날 밤에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파서 새벽 2시에 일어나 다시 약을 먹었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먹었으니까 아침 약을 건너뛰고 저녁에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틀 정도 루틴이 깨진 거죠. 그랬더니 다시 사고 난 날처럼 똑같이 아파진 거예요. 아 그래서 몸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서 엄청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되게 큰 우울감에 빠졌었어요. 그래서 멘탈적으로 좀 많이 흔들려가지고 좀 그런 상태였다가 조금 많이 이제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우울한 얘기를 전해줘서 죄송하고 근데 먼저 정초에 사고가 나면 그해 이제 액땜을 하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아무튼 좋은 일이 있긴 있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제가 지난번에 그 브런치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다이빙 에세이를 종이책으로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출판사랑 계약서 도장을 찍고 지금 원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브런치 원고가 엄청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목차 작업이나 소재 같은 것도 제가 더 첨가하고 싶은 것도 있고 거의 완전히 뭐 소재만 있고 글은 완전 거의 새로 쓰는 형식이라서 그래도 제가 좀 빨리빨리 쓰려고 해요. 올해 출간되는 걸로 하고 있지만 제 욕심으로는 가을쯤에는 이제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책에는 지금 저희 출판사랑 저랑 논의하기로는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이 이제 챕터별로 많이 실릴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아이패드로 그렸던 일러스트 쪽으로 실으려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다치기 전에 그 아크릴 물감으로 실물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 또 좋다고 해주셔가지고 그쪽으로 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글은 다리를 올려놓고 쓸 수 있는데 그림은 그렇게 그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책상에 앉아서 그려야 되는데 오래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진도가 많이 못 나가요. 그리고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약이 엄청나게 졸음이 쏟아져요. 그래서 이제 몸도 아픈데다가 사실 약을 먹으면 많이 아프지 않아서 너무 아플까봐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일단 제가 막 적극적으로 이제 막 방송 일이나 외부에 나가서 뭔가 일을 하는 거를 제가 좀 알아보고 싶어도 이제 몸이 내가 운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좀 겁이 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그림도 조금씩 그리고 있는데 그냥 조금 지금 저 뒤에도 있어요. 잘 안 보이시겠죠? 일부러 잘 안 보이라고 저기 딱 놨는데 이제 저 방에 있는 TV는 저희가 잘 안 보는 거예요. 저희는 TV를 거실에서 보는 거라서 그래서 그냥 몇 개만 보여드리면요. 이거 제가 직접 찍었던 고래 사진 보고 그린 건데요. 이제 제가 좀 특이한 방식인데 아크릴 물감에 왜 그거 뭐지? 그거 뭐라 그러지? 생각났어요. 그 애기들 갖고 노는 거 슬라임 있잖아요. 어른들도 많이 좋아하시죠. 그 슬라임 만드는 풀 있어요. 글루. 그런 거를 아크릴 물감에 섞어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부어서 이 밑에 배경을 만든 다음에요. 그 위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게 약간 질감도 있고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랑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여러분 혹시 아바타 보셨어요? 얘는 툴콘이에요. 툴콘.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이 엄청난 바다 덕후인 거 아시죠? 바다 덕후뿐만 아니라 그분은 막 진짜 되게 유능한 해양학자잖아요. 마리아나 해구,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 마리아나 해구의 1인으로서는 혼자 자신이 개발한 잠수정을 타고 직접 내려간 기록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이 만드신 아바타, 물의 길 보고서 제가 너무 좋아서 이 툴쿤이 혹등고래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상상의 동물인데요. 제가 이 친구 좋아가지고 한번 또 그려봤어요. 이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물 그림을
스캔해서 씻는 그런 방식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일단 원고를 빨리 써서 드리면 빨리 써서 드리는 대로 출판도 빨라질 텐데 진도도 많이 빨리 못 나가고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림도 빨리 못 그리고 있고 좀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은 있지만 다행히 제가 외출을 안 하고 집에 있으면서도 뭔가 할 일이 있어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근황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고 성현씨 필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잔니 시디님이 명상을 많이 찍어 오겠다고 하셨는데 이번 투어에 좀 초보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좀 틈틈이 혼자서 뭐 앞바다 가서도 좀 찍고 그런다고 했는데 제가 영상 찍어오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안전하고 재밌게 교육 잘하고 투어 인솔 잘하고 오라고 해서 많이 찍어올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찍어오면 제가 컴퓨터 의자 앞에 수틀 놓고 편집을 해서 또 좋은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쇼츠도 많이 올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네, 쇼츠라도 좀 자주자주 올리는 게 여러분 좋으실까요? 제가 쇼츠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이게 뭔가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매년 초에 패디에서 제가 패디 그 엠베사다이버 홍보대사를 맡고 있잖아요. 그게 1년 단위로 계약이 계속 새로 체결이 되어서 매년 계약서가 오는데 제가 2019년에 처음으로 패디 홍보대사가 됐었고 제가 한국에서 유일하게 혼자였어요. 근데 아시아에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그랬었는데 한국만 홍보대사가 없다가 제가 2019년에 한국 홍보대사가 됐는데 이번에 두 분이 더 임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K-POP, K-드라마, K-영화, 막 K-예능 다 진짜 대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이빙도 이제 코리아가 이렇게 뭔가 위상이 높아진 것 같아서 제가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두 분도 방송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지금 공식적으로 엠베서다이버들한테는 뉴 멤버를 소개하는 메일이 왔었어요. 근데 제가 그 엠베서다이버 공식 홈페이지에 봤더니 아직 프로필이 이렇게 제 페이지가 있는 것처럼 올라오진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혹시 신뢰가 될 수 있어서 그냥 이제 두 분이 더 생겼다는 소식만 전해드리고 공식적인 소개가 올라오면 아마 본인들께서 말씀을 이미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보진 않아서 보도자료 같은 거를 남자 한 분하고 여자 한 분이에요. 근데 한 분은 프리다이빙 강사시고 한 분은 스쿠버 다이빙 강사시고 그래요. 저랑은 사적으로는 전혀 모르는 분들이에요. 네. 앞으로 한국 다이빙도 세계적으로 더 많이 알려주고 우리나라 예쁜 포인트들도 더 많이 소개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현씨 필름 저는 지금 이제 허리가 아픈 게 제일 걱정인 게 그 디스크가 이제 수평 자세 다이빙이 은근 허리에 좀 힘이 많이 가는 스포츠라서 이게 지금 완치가 안 되면 제가 막 그때 리버보드 노래를 불렀었잖아요. 그런 투어 일정이나 이런 것도 제가 차질이 생길까봐 이게 너무 걱정이 돼서 이제 주변에 지인 의사분들한테 좀 상담을 해보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이제 뭐 한두 번 맞는 걸로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효과가 되게 좋고 한두 번으로는 안 생기지만 몇 개월 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통증이 이제 더 심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반복해서 맞게 되면 이제 부작용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제 주변에는 그냥 한두 번 맞았는데도 그런 부작용을 겪었던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직까지는 이제 3월 말까지는 웬만하면 활동을 좀 줄이고 최대한 회복에 집중하는 걸로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사실 저희 이번 투어 멤버들이 이런저런 잦은 부상이 있는데도 그래도 이제 가고 싶다고 해서 간 멤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들 안전하게 힐링한다는 마음으로 가서 다 별일 없이 잘 지내다 오기를 저는 한국에서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아이고. 저희 레오가 우리 형아 꼼짝진데 형아가 어제 짐을 잔뜩 싸들고 나가가지고 엄청 좌절했어요. 이제 우리 실러버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할까요? 오, 코코코코코. 실러버 안아.
간단하게 인사를 드렸으니까요. 제가 오늘 이거 편집해보고 아, 할만하다 싶으면 잔여 없을 때 그냥 짬짬이 뭔가 얘기할 거리가 있으면 또 한번 얘기해볼게요. 너무 오랜만에 와서 죄송해요. 보고 싶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